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조금 공부까지는 아니고 살펴봤습니다. 그 사실 이전에 발표 주제를 한두번 갈아엎어가지고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발표 주제를 이걸로 정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코세라라고 이제 미국 대학이나 뭐 유명 기업 IT 기업들 그 강의를 무료로 볼수 있는 이제 교육 강의 플랫폼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유료 수료증을 발급을 합니다. 돈을 내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면은 그 수료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업체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초대장을 받으면 이제 유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무료로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과정을 살펴보다가 블록체인 과정도 있길래 조금 발표할 만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이제 그 여러 과정 중에서 핀테크 법률 및 정책이라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듀크대 학교라는 이제 대학교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이고, 그게 총 4주차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주차가 이제 그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그거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 플랫폼이고, 미국 교육 플랫폼이고, 미국 대학교고, 그러다 보니 미국 사례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미국 전문가거나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 법률 전문가거나 금융 전문가라서 고른 건 아니고, 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돈으로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상품으로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으로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저도 사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세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그 미리 말씀드리면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과로로 일부러 영어 용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제 그 이제 일종의 원자재와 유사하게 구분되는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강의 자체는 내용은 훌륭한데 제작 시점이 최근이 아니어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잘못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와 조금 합쳐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돈으로서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목이 그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기관은 미국 재무부에 있는 산하 기관이고 그뭐 저기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이제 여러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흔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받죠. 저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 정보 보안 교육, 뭐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비슷한 그 의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조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기관이고요. 이 이제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 은행 비밀법 이라는 법안의 시행을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자료가 이제 2018년쯤에 만들어진 이 듀크대 교수님의 그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 비밀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시행이 됐었던 거고 2011년, 13년에 이제 그 가상화폐를 생성하고 획득하고 분배, 그다음에 이제 거래 수신하는 전송하는 개인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라고 이제 은행 비밀법에서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은행 비밀법 내에서 그 은행 비밀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법안인데 그 법안 안에서 좀 정의가 되어야 할 몇몇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관리자 및 거래자가 이제 첫 줄에 나와 있고요. 그 자금 전송에 관한 그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반면에 가상화폐 사용자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무엇이고 관리자는 무엇이고 거래자는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사용자는 그냥 단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서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측에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이 있는데 어떤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를 사용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이 존재는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은행 비밀법을 그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 맞바꾸는 형태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가상화폐를 보상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ICO를 실행하거나 그런 기업들이나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 거래자와 관리자는 이제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사용자와 거래자와 관리자 모두 이제 실제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업 조직 이라고 이제 모두 다 해당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침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지침을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자금 전송이라고 딱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조직에서는 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는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차이가 없다. 돈을 보내는 거고 오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을 보내거나 받거나 이 모든 그 관계자들은 이제 은행 비밀법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암호화폐 전송, 발행, 등등, 여러 가지의 모든 활동들은 이제 규제 대상이고, 그 규제에 따른 그 법안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에 관해서 이제 강의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리플랩스 사례를 이제 강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랑 계속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이제 뒤에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돈을 보내고 안본 돈을 송금하고 이제 받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그 측면에서 이제 사례를 정리를 한 거고요. 2015년에 이제 그 리플을 대상으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에 되는 그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의 기준이고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몇억 수준의 그 벌금이 부과됐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이제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떤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냐면, 리플렉스는 이제 자금 서비스 사업체로 규정된 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거래자나 그 관리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판매하는 리플은 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서는 리플이 고의로 은행 비밀법을 몇 가지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관련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법안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가 벌금을 때려맞고 이제 위기에 좀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강의 기준으로는 이제 요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플랩스가 그 2018년에 한 세네 차례 그 소송을 당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이제 증권거래협 위원회로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소송을 당하고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리플랩스가 얘기를 했던 것은 2015년에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이미 리플이 증권이 아니고 통화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주제가 이제 돈으로서의 암호화폐 규제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화폐 그로서의 기능을 하는 수단인 리플이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로부터 그 통화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증받았고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벌금을 때려받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할 수는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소송에 걸려왔고, 그 소송을 걸리면서 거래소에서 막 계속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걸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리플 입장에서는 벌금 처음에 때려받은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계속 이제 우리는 통화한데 자꾸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서 준수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시비가 자꾸 걸리니까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요점은 이제 리플이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받고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간단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6월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봤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그 은행 비밀법이 그 규제로서 뭐 완벽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이고 그 이제 사용자라고 했던 거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어떤 단계가 사용자고 어떤 단계가 거래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문서, 그 제가 봤던 자료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수천 건의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는 사용자고 언제는 거래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그리고 개인이 암호화폐를 팔거나 예금을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제 내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원이나 은행의 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질의를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듯이 어떤 금융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원천이 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는 출처를 물어보는 주체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또 미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 사용자, 거래자, 관리자가 이거는 그 두 번째 항목이랑 겹치는 내용인데 그 어떤 때 규제가 되고 어떤 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이런 규제의 한계다라는 걸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규제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몇 가지 더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게두 번째 줄에 있는데, 이제 2019년에 에릭 파워스라는 사람이 P2P 거래자, 이제 개인 간 거래자로 활동하며, 만 달러의 물리적 거래를 포함한 200건 이상의 거래를 수행했으나, 이 구분이 명확치 않고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단한 건의 통화 거래 보고서를 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자인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거래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그 거래가 많았다라는 자료를 받고 물론 이제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저런 에릭 파우스 같은 사람은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해야 된다고 이제 유권 해석을 했고 그리고 각종 의무를 준수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던진 거죠. 하지만 뭐 미비한 그 구멍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별개로 이제 자금 전송 면허에 관한 주 법률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한 면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어느 주 내에서 자기네 그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취득 요건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이제 여기서 제안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죠. 뭐 순자산 채권을 유지한다거나 감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기록을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자금 전송자가 특정 주, 미국의 특정 주라고 하면 그주 내에 사무실이나 또는 대리인을 두는 경우,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는 주자금 전송 법률과 관련이 되지만 물리적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해당 주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을 주고받기 위해 있는 법률인데, 암호화폐에도 적용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돈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도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주는 암호화폐는 법률에 적용 대상이다. 어떤 주는 아니다. 이렇게 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가 2018년 기준인데, 미국 전체에서 활동을 하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의 취득을 받아야겠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38개의 주및 영토라고 하는 것은 밑에, 지도 밑에 보시면은 뭐 알래스카도 있고, 뭐 주에 해당하지 않은 행정구역, 뭐 푸에르토리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대한 면허를 각각 취득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전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판별하는 주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 면허를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미국이 주가 굉장히 많고 땅덩이가 넓고 주마다 이제 법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면허 취득을 위해 각 주마다 그 법률 그 주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주마다 1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 비용, 그리고 여타 발생한 비용 등으로 이제 수백만 달러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요거 신경 쓰느라 이제 사업 확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발생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됐던 게 비트 라이선스라는 이제 규제입니다. 사실 규제가 뭐 새로운 게 나와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규제가 더 빡세지는 거겠죠. 그래서 뉴욕 주에서 만들어진 규제인데, 이제 뉴욕 주 내에서 또는 뉴욕주와 관련되어서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 면허를 취득하고 보조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있는 그런 이제 규제 그 법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 비트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자금 전송 플러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금 전송 규정과 유사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특성상 추가돼야 될 사이버 보안이나 특성 의심 활동을 보고해야 될 의무까지 추가된 더 빡세진 이제 규제라고 할수 있고요. 이건 역시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규제 당국과의 입맛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신청 절차가 엄격하고 서류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걸 취득한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빡센 면허를 받아야 하고, 받고 나서도 이제 계속 감시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법률과 기존의 규제 법률보다는 더 나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주장은 비트라이선스가 불필요하게 규제 부담을 부과하여서 취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 기업 진입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 강의 기준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비트 라이선스가 2020년 기준으로는 이 비트 라이선스가 2015년 8월부터 면허를 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 3년간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 5개 업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상반기까지 또 발급받은 업체가 이제
5년이 됐는데도 25개 뿐이고, 그 업체들도 그 비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수년간의 시간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가장 주된 목소리는 이제 규정이 너무 빡세니까 기업들이 자꾸 딴 데로 샌다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뉴욕 주 내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조건부 라이선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 일정 기간 동안 약식인가를 해주는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느냐면은, 이제 비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콜라보를 하는 기업들은 조건부 라이선스를 편하게 발급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얘기니까,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됐지라고 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사를 좀 봤는데, 웃긴 거는 2020년에 그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체가 25개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2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최근에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체가 페이팔이라는 거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가 2월에 심사를 거쳐서 이제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뉴욕주에서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리플, 뭐 코인베이스, 뭐 스퀘어 서클, 뭐 등등 여러 가지 유명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페이팔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 라이선스가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월에 이제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기업 규제 감독 관련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는데, 뭐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더 빡세게 규제하고 더 탈탈 털겠다라는 기조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 라이선스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다음에 오히려 더 빡세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트 라이선스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비트 라이선스가 왜 하냐면, 뒤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길, 2017년에 미국 통합법제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산업 통합 규제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세 번째 줄 보시면 두개 주에서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법률을 제정한 경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주에서도 별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그 주에서도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비트 라이선스였기 때문에 비트 라이선스가 좀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트 라이선스의 그 빡빡한 그 규정과 목록을 바탕으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상화폐 사업자가 여러 주에서 모두 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취득을 해도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할수 있다 라는 의미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각 주는 통합법제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을 채택할 의무는 없으며,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당시 기준으로 가상화폐 사업법을 채택한 주는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규제 측면이 그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슈는 좀 거기가 좀 비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 측면에 있어서의 규제는 요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으로서 구매하기, 저는 사실 규제하기, 이 부분이 조금 요즘 트렌드에 가장 맞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상품은 원자재 뭐 파생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암호화폐를 원자재 파생 상품으로서 원자재 파생 상품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또 다른 기관입니다.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이라고 하는 기관. 이제 미국의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주로 감독하는 상품은 곡물, 금, 뭐 석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암호화폐도 원자재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기 위조 남용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와 그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원자재로 분류가 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봐도 사실 잘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를 원자재로 분류를 했고, 코인플립에 반대하는 명령을 내린, 이거는 제가 이해한 건이 코인플립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 그 코인 ATM 기계로 좀 이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원자재가 아닌 식으로 주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자재를 분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등등이 그 원자재의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있지만 이제 에너지 원자재, 금속 및 에너지 원자재 같은 면제 상품 카테고리에 속하게 됨. 이거는 이제 저는 면제 상품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잘 나오지 않은 제가 이해한 것은 금융자산 거래에 있어서 그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가 원자재로 분류가 됨으로써 그거에 관한 거래가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같지만 뒤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그 책임과 권한에 관해서 조금 다룬 내용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그 각종 원자재의 면제 상품과 관련된 선물이나 기타 파생 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시장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관할권에서 벗어나지만 현금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사기나 위조 집행 관할권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시장 자체의 관할권은 없지만 법적으로 위반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집행 관할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코인베이스 같은 온라인 거래소는 그 현금 시장을 규제하지 않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현금 시장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그 가상화폐 파생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 모두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규제를 피해가려다가 이제 벌금을 부과받고 이제 사업 못하게 되는 것보다 미리 등록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관련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경우 28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그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선물 거래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상품 원자재 관련 파생 상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2017년 12월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거래라는 게 시작이 됐고, 여기서는 이제 그 거기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인증한 것은 아니고, 각자 이제 여기의 인증 절차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 거냐고 자체적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이제 선물 계약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는 시작됐지만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서 거래가 쉬워서 선물 가격에 조작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자체적인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거래소들이 각자 인증 절차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파생상품 거래가 사람들한테 아, 저런 게 있구나를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라는 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이 없이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규제를 적절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이제 이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거 이제 증권 원자재로 구분이 되면 가상화폐는 증권이 될수 없다라고 이제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면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그 가상화폐들은 모두 다 증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로 구분이 됐었다가 증권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자재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거래들이 증권 거래위원회의 그 관할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막 돼도 상관이 없었던 건데, 증권 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그 파생상품 관련 거래들은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파생상품이나 금융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제 대략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2017년 기준으로 그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ETF라는 그 상장지수 펀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제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그런 거를 도입을 하려는 그 업체들의 시도를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도 ETF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니네들이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뭐, 적절하게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이런 게 없으면 있어도 승인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거를 무조건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교수님, 이 강의를 했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위에 세 가지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수 있을 때까지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ETF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됐죠. 뭐 이거는 이제 자체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건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업계에서도 뭐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내용 정도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ETF가 이제 그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은 올해 6월 말에 미국에서 최초로 거래가 시작되었고 출시 15분 만에 50만 달러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됐던 그 블랙록이라는 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 이제 현물 ETF라는 건데, 이 현물 ETF는 한번 반려가 됐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될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좀 틀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했던 것은 뭐 ETF면 ETF고 승인이 나면 나는 거지, 뭐 레버리지 ETF는 승인이 나고 현물 ETF는 승인이 안 나고 뭐 이게 뭐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전히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으나, 이제 레버리지 ETF는 파생 상품 개념이고, 현물 ETF, 지금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ETF는 현물 ETF로서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원자재로 구분된 그런 ETF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기존의 ETF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ETF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ETF라고 한다면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파생 상품의 한 종류인 거고, 현물 ETF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의 상품을 기반으로 나온 ETF의 한 종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ETF는 이미 승인이 돼서 나왔는데 현물 ETF는 계속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다. 결국 이제 현물 ETF는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리감독하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앞서 나왔던 리플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은 앞선 부분에서는 이제 리플이 자신들의 코인, 리플 랩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 리플이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돈으로서 그 규정을 받았었다라는 내용을 전달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 증권거래위원회랑 리플이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7월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맞다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일종의 유권 해석이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좋아했으나, 전문가분의 분석에 따르면 마냥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거래소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투자자한테 토큰을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닌 게 맞는데,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를 상대로 한 것은 증권이 맞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심이기 때문에 계속 갈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거 다 증권인데 왜 증권이 아니라고 한 거지라고 생각을 할 만한 거고, 리플도 개인에게 이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겼다고 이제 언플도 하고 이제 좋아하지만 반쪽짜리 승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기 어디야? 리플이 이
판결로 인해서 다시 이제 상장이 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죠. 그래서 사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면은,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33년도에 제정된 증권 판단 기준에 맞춰서 얘네들은 증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더그 노골적인 이유가 있겠죠. 검사, 얘네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리플을 걸고 넘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업계 측에서는 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별되는 순간 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리플 같은 코인을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첨예한 다툼이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 암호화폐가 상품으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가 돼 왔고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규제하는 그 측면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뭐 자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신다기보다는 규제 당국에서 과세를 어떻게 빡세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2014년에 미국 국세청에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방국세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주 중에 일부 주의 세무 당국은 그거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주 세법에 따른 재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주 정부에서 그럼 우리도 과세할게, 일부 주에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를 하는 경우, 물론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커피를 구매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결제한 시점, 그 커피를 산 시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돼.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원문도 봤는데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제가 이해한 바를 밑에 좀 다시 적어봤는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에서 커피를 구매한 시점과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건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과세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이 강의가 나왔을 때쯤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금 세법이 약간 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8년 당시 기준으로는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득은 작은 이득은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법안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뭐 1년 이상 보유한 뒤 판매하면 장기 양도 차익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뭐 구간별로 부과가 된다. 물론 이제 1년 미만 보유한 차익은 조금 더 높은 과세가 된다. 하지만 이게 여기에 그 당시의 기조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득, 큰 이득이 아닌 이득은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러나 이제 또 최근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사례 이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과세를 시도했던 내용인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내용이 중요하겠죠? 네, 올해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는 이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그래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자산 취득 비용, 판매 가격의 차액,
자산을 취득했을 때 판매가 그 이득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와 조금 다른 건 아니지. 추가된 내용은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러니까 월급을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규칙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뭔지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6월에 나왔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스테이킹에 참여해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모든 이득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국가나 의지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자의 15% 정도는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철컹철컹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1년간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조세 회피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지금의 기조가 좀 많이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2018년 당시 교수님이 예측하셨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빡세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를 써서 범죄행위도 적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피해가는 애들 다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좀 짜증나는 게,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득이 발생하는 건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뭐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손실을, 납세까지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진 않더라도, 내년도를 위해서 손실을 신고를 해야 다음 회계연도에서 이제 이익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관해서도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이라고 되어 있죠. 엇이 이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거래에 따른 손실은 아니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하는 거를 자본 손실로 신고할 경우를 상계 처리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 인정 안 해줘. 그냥 세금 많이 내야 돼. 그거 잃어버린 거는 인정 안 해줘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잃어버리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국세청이 암호화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한 과세를 굉장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요. 그세 가지가 이제 돈으로서 규제하는 것, 상품으로서 규제하는 것, 그다음에 자산으로서 규제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장은 특별히 이제 제작은 하지 않았지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사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또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를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별도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업계나 커뮤니티를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뭐 탈중앙화 어쩌고 하고 뭐 한몫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거 미국 규제에 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얘네들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날 만한 것 같아요. 탈중앙화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완전 중앙집권화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블록체인이란 말안 하고,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하다가는
좋은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에 맞는 가상화폐에 맞는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규제 자체가 탈중앙화랑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원칙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존에 있는 규제를 더 빡세게 들이민다. 뭐 이런 방식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기조를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규제당국이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출처를 적어놨고요. 나중에 공유 받으시면 뭐 링크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자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세라의 강의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무료로 유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링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